자, 이제 3분 정도 남았고요. 우리 염승원 이사님과 함께 증시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미국 시장 올랐습니다. 네. 네, 우리 시장 안 오를 이유 없고요. 네, 오늘은 뭐 당연히 올라야죠. 아, 당연히 올라야죠. 네, 네, 당연히. 예상가도 그렇게 가는 거겠죠? 네, 뭐 미국 증시 오르는 것도 오른 건데 내용이 좋아가지고요. 뭐 어제 네, 이제 아, 그렇습니까? 엔비디아가 급등한 데다가 뭐 달러는 급락하고 또 국채 금리도 좀 꺾이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4% 가까이 올랐거든요. 아하. 그래서 오늘은 좀 좋은 분위기가 뭐 이래도 안 가면 참 심각한 건데 네. 어쨌든 오늘은 좀 좋은 분위기 나오지 않을까 오늘은 예상하는. 2% 가까이 간다고 봅니다. 어때요? 콜? 콜? 괜찮습니까? 콜. 네, 2%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네. 네, 오늘 큰 일정 이제 일정은 오늘은 이제 네. 미국에서 4월달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발표되니까 개인 이것도 소비 이제 지출. 물가에 영향을 좀 주는 데이터라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5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 좀 발표가 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지수는 한 1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2638포인트 정도 기록하면서 플러스 26포인트 한1% 정도 일단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이제 호가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예상으로는 지금 882.21포인트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10.78포인트 그래서 한 맞습니다. 1% 정도 네. 상승을 하면서 네. 일단 좋은 출발을 보여줄 것 네. 같습니다. 어제 불필요하게 빠졌어요. 아니 어제 보니까 일단 네. 금통이 끝나고 좀 약간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금통이 때문에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매파 뭐 그런 부분 예상 못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좀 빠졌고 그리고 매파 이제 때문에 빠지면 안 되죠. 어제 뭐 얘기 마감시장에서 얘기하셨겠지만 마감시장 빠지면 안 되죠. 그 하이닉스가 이제 급 나가는 바람에 하이닉스 때문에 네 빠져도 안 되죠. 투자 심리 주워주걸거려. 죄송합니다. 네. 하이닉스가 어제 너무 많이 빠졌어요. 4% 그러니까 빠졌잖아요. 하이닉스 다뺀 거야. 네, 사실. 하이닉스가 네. 빼버렸더라고요. 그거 안 되지. 자, 그래서 오늘은 1% 넘게 일단 시작 예상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받을진 모릅니다. 더 받아야 됩니다. 일단 오늘 하이닉스가 예상은 2.4% 정도 하이닉스?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뭐 어제 빠진 폭에 비하면은 절반 정도라서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일단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일단 1% 정도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또 어떤 포지션 어제 사긴 들어와야죠. 샀거든요. 외국인들 주식을 샀는데 오늘은 들어와야죠. 전기전자만 팔아버렸어요. 어제 사실 아 그래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다른 업종은 대부분 사고. 근데 오늘 이제 반도체를 사주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이제 시간은 드디어 9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시작했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가 1.3% 좋은 출발 보였고 하이닉스가 2.9%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KC가 3% 가까이 오늘 강세를 일단 보이면서 좋은 출발 보여줬고요. 한솔케미칼도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솔? 네, 한솔케미칼입니다. 네, 오늘 한솔케미칼. 3% 아시는지 정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요. 알고 있지. 한솔케미칼. 네, 좋은 고맙습니다. 회사 나왔잖아, 그때. 네. 한솔케미칼 좋은 회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회사라고 다 판정해줬잖아. 예, 네, 이제는 맞아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 좋은 그렇습니다. 출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하이브도 오늘 모처럼 좋네요. 2.5%. 현대중공업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입니다. 그렇습니다. 2.5%. 넷마블도 2.5%. 삼성전기가 한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가 나왔는데 25.94포인트 정도 올라서 일단 0.99% 정도 반등을 했고요. 상승 종목이 723개, 하락이 73개 정도로 일단 뭐다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9.72포인트 올라서 1.12%인데 역시 뭐 상승 종목이 1189, 하락은 149개라서 일단 다 리바운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종목이 다 오른 날 있습니까? 없을 걸? 없었던 것 그런 날 같아요. 없어요. 네. 그런 전 종목이 다 빠진 날은 있지 않나? 아니 그래요? 없었던 걸로 알고 없어요? IMF 때? 뭐 IMF 제가 잘 모르겠고 아니 저 전날 9.11 때. 9.11 때 테러 아. 관련주들은 급등해 버렸죠. 아, 그러니까. 뭐 무기 관련주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이라는 게 네. 참 보면 요물이야.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야. 그래서 오늘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코스피 기업도 오르는데 좀 빠지는 기업은 이제 어제 강했던 그 하나솔루션 태양광이 어제 좀 강했잖아요. 아, 어제 강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약간 이제 아침에 좀 밀리고 있고. 아, 태양광 풍력 이쪽이 조금 약하네요. 네, 이제 좀 어제 급등했다 보니까 오늘 뭐 약간의 밀리는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좀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은 한 1% 정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정도 제외하면 뭐 코스피 다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일제히 다 강세 보이고 있는데 뭐 DOU가 4.6%, 자이언트 스텝이 4%. 그래서 어제부터 뭐 엔터도 괜찮고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좀 살아나더라고요. 또 위메이드가 지금 오늘도 한 4%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와이젠터도 좋고요. 매드팩터도 좀 모처럼 한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식 웃는 거야? 그 정도 갖고 안 돼? 진짜 저는 예를 들어 뭐 한 3% 4%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약 같잖아요. 근데 이게 10일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3만 원이 아닙니까? 29,400원? 네. 여기서 뭐 3% 움직여 봐야 물론 이제 내린 네, 거보단 낫죠. 네, 네. 그러나 뭐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거. 네. 매드팩도 아 그때 네. 참 아 근데 제가 물 탔잖아요 그때 한번 아 그날 그 다음날 풍랑 아, 아시죠? 네. 와 깜짝 태웅로직스 어제 상한가 간 거 아세요 혹시? 탄 거? 네. 와 제가 깜짝 놀랐잖아. 아 파셨어요 태웅로직스? 아니 전에 왜 공시했잖아요 태웅로직스는 아, 제가 본전 찾고 팔았잖아요. 야 그래서. 근데 그거 상한가를 치냐 그 정도로 그, 줬니? 두 번 상한가 쳤어요 지금. 그 무증으로 한번 상한가 쳤었죠 저번에. 와 그건 정프로 매도가 와. 재료가 된 것 같다. 네. 정말 그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팔고 나서 바로 상한가를 치는지. 그래서 제가 그거 겁나서 팔지를 못해요 지금. 매드팩터도 팔았다가 상한가 갈까봐 그걸 못하겠어. 자, 하여튼 그런 얘기는 네. 이제 좀 자제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 또 급등하는 기업이 그 두산 테스나라고 이제 테스나가 반도체 이제 테스트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두산 테스나? 네, 두산이 인수했어요. 두산이. 테스나 원래 테스나를 예 두산이 인수를 해가지고 두산이 그 또 그 자체 사업으로 전기전자 사업 하나 한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근데 오늘 5% 오르는 거는 이제 어제 반도체 장비를 하나 좀 인수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장비를 뭐 취득한 것 같은데 이 뭐 CIS라고 이미지 센서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걸 이제 검사해 주는 회사인데 이 장비를 이제 가져왔다는 거는 이쪽 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또 약간의 기대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다. 네. 그래서 좀 특징주로 가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그 외에 뭐 거의 전 종목이 다 오르는 것 같고요.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뭐 그냥 좀 빠지는 거는 골프존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골프존? 네, 그게 마이너스 0.2% 정도. 그럼 뭐 큰 일 네. 없네요. 그래서 거의 다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30포인트 정도 올라서 1.17% 좀 상승폭을 다시 좀 확대를 했고요. 코스닥은 11.25포인트 그래서 1.29% 1230개 종목이 일단은 오늘은 다 반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뭐 사는 건 아닌데 조금 뭐 매수입니다. 9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을 454억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뭐 일단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들은 코스피만 일단 4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어제 많이 팔았던 전기전자 일단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179억 정도. 그래서 어제 뭐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일단 오늘은 다시 매수하는 걸로 좀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신주 서비스 업종 이쪽을 약간 이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브가 오늘 좀 튀네요. 예, 하이브가 하이브 많이 빠지긴 했죠. 굉장히 많이 빠졌죠. 얼마예요 지금 하이브? 22만 6천 원. 네, 많이 빠졌죠. 거의 한 반토막 났죠. 42만 3천 원이거든. 네. 아, 직종 거점이. 일단 50까지도 막 전망 나왔었는데. 네, 뭐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간다는 뭐 뉴스가 있긴 아. 있더라고요. 네. 아, 하이브 저 BTS가. 네, BTS. 아. 네. 저 항상 이 상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을 이제 쭉 보거든요. 플레이 위드는 뭐 하는 회사예요? 플레이위드요? 아 이렇게 상승률 상위를 좀 보는구나. 네. 아 나도 30대 때까지 봤거든. 아 그래요? 아 젊을 때 보는 건가 이거는? 뭐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있나 이제 보거든요. 야 근데
플레이위드 이게 아마 게임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체시스는 또 뭐 안 해서 헝션그룹이라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중국에서 할 거예요 거기는 헝션그룹. 아 근데 코스닥에 상장했나 보다 그죠? 왜냐면 우리 상장 상승률을 이걸 보는 거니까 저는. 네 맞습니다. 지금 플레이드 상한가가 있고. 자 그리고 뭐, 예. 어제부터 이렇게 저 뭐라 그러지 슈퍼챗이 간헐적으로 터진다. 아, 신미진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 S함을 S 수 미스터님도. 아 수 미스터님은 단골이시잖아. 단골이시죠. 네. 예. 아 원자재 선물로 좀 많이 당한 게 있으신 모양입니다. 수 M.R.님 미스터님은 예. 천연가스. 예, 아 어제 또 에그타르 타르타르라 그러나 뭐지? 에그 타르트. 어디서 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아니 그거 아 그게 없었네. 나한테 왔길래 여기 우리 직원들 다 해가지고 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나는 안 주시고 이렇게. 에휴 됐으면 뭐 전 뭐 그건 하나 더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나도 안 먹었어 살쪄서. 저는 이제 좀 쪄야 돼요. 에그 타르트로 통장어 있잖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 돼지열병 관련 좀 모양이군요. 체시스는. 네. 아 오늘 네. 그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거 발병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좀 빨리 나왔네. 돼지열병이. 네. 응? 아 원래 통상 좀 더 지난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게? 아 픽 피버. 이게 7개월 만에 이제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아. 10월에 이제 발생하고. 네네네. 그래서 오늘 그쪽 관련주들이 다 센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아니요, 강원도 홍천. 아 우리나라 홍천. 네, 홍천에서. 아. 그래서 뭐 체시스, 이글벳, 뭐 우리손 FNG 뭐 그런 게 다 네. 열병 관련주에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아. 네. 야 네. 확실히 주식이 오르니까 채팅도 좋아지네. 아, 채팅도 어제 제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지금 네가 에그 타르트 먹을 때냐고. 뭐 모르는 회사 왜 자꾸 그런 거 따지냐 이런 말씀 많았는데. 운전 커피가 어제 도착했대 다. 아 좋습니까? 네. 자. 운전 커피 그 저 아마 일주일치인가 열흘치인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 그거 딱 드시고요. 운전 커피 좀 시청해서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시고 괜찮습니다. 네. 진짜 운전 커피. 네. 네. 가격도 아직 합리적입니다. 저는 3년 동안 먹는데 진짜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먹을 경우가 있잖아. 아, 못 먹죠. 어? 막 속에서 막 니글니글 거리죠. 그래서 거기 가서는 그냥 차를 먹어. 에, 차라리 차 먹고 에. 커피는 이제 못 드시더라고 딴 데서는. 에, 딴 데서 드시면 자꾸 이렇게 막 속이 울렁거리죠. 스타벅스 가면은 설사하시고, 거의 그냥 카모마일 차 먹어. 그렇죠. 그게 낫지. 스타벅스 커피는 절대 안 맞더라고. 아, 이제 또 저격 갑니까? 스타벅스 저격. 아니 언제 광고 들어오지? 스타벅스가 어려운가 봐. 러시아에서 자, 기다려야지 뭐. 아니 와도 우리 못 받아. 이 동종업자랑.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섹터 좀 보죠. 예, 섹터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기업들 뭐 강세 보이고 있고요. 뭐 거기 속 있는 기업들 좀 강하고 모바일 게임 회사들도 오늘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고 이제 하이브가 급등하다 보니까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고요. 여행 관련 주가 이제 오늘 모처럼 급등하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문을 연 것 같더라고요. 6월부터 이제 관광 목적으로 입국 허용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주들도 좀 모처럼만의 강세 분위기가 좀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리오프닝 섹터도 되게 좀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인터넷 대표주도 좀 올라가고 있고 또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하이닉스가 한 2.9% 정도 오르고 한솔케미칼이 이제 반등을 주도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MLCC나 또 이 카지노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본 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강세를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제조하는 회사들 중에서 오늘 삼성 SDI가 좀 강한 모습이고 또 항공주도 오늘 좀 견조한 모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다 이제 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빠지는 섹터는 그 도시가스 업종. 도시가스. 네, 그쪽만 조금 빠지는 거. 요즘에 좀 강했잖아요. 굉장히. 천연가스. 같이 빠지네. 네. 아. 그러니까 유틸리티. 네, 요쪽만 좀 빠지고. 뭐 사실 도시가스 한전 이런 게 빠진다라는 거는 네.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간다는 네, 얘기라도 마찬가지야. 아, 그래요? 네. 어? 뭐. 장 안 좋으면 그런 거 사놨다가 아, 일종의 바벨, 보험 바벨 보험 전략, 네. 보험 전략. 네. 어? 장 좋을 것 같으면 팔아버리고.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자, 뭐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섹터들도 다 괜찮은 하루. 네. 뭐 리포트 좀 살펴볼까요? 네네. 오늘 첫 번째 보고서로는 그 신한금융의 이제 심재현 연구원님이 그 미국 소비 수준 되짚어 보기라는 이제 자료인데 요새 이제 미국의 월마트나 타겟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막 증시가 폭락을 하고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기업들 실적에 대한 이제 증시 민감도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좀 경기 둔화까지 연결될지 한번 이제 그런 걸 고민해 본 자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변수로 소비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재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 아 이거 소비가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 오겠구나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당연히 인플레 때문에 소비 심리 지수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는 뭐 사실이지만 소비가 굉장히 좀 또 양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생활 소비 상당 부분이 이제 저가형 제품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가와 명품 같은 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그런 수요는 여전히 오히려 더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완전히 망가진다기보다는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이런 양극화가 사실 뭐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 장기적인 트렌드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아직은 이어지기 있기 때문에 전체 소비 수준이 뭐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매장주라 그러죠. 아까 뭐 월마트라든가 타겟 같은 이제 네.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모멘텀이 좀 일부 꺾였지만 이게 재화에서 지금 서비스로 넘어가잖아요. 소비가.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행 가고 뭐 호텔, 엔터레이저 이쪽은 지금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대요. 호실적을 발표했고 그러니까 재화 소비가 주는 게 서비스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네. 근데 소매업체들은 그렇죠. 대부분 재화를 좀 판매를 하니까 그래서 한쪽에서의 또 수요는 살아나기 때문에 네. 단지 이런 재화 소비가 줄어드는 거 사실 이걸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재화는 줄 거라는 걸. 그래서 이거 한 가지 표면적인 그런 실적 발표만 가지고 너무 소비 위축으로 그냥 경기 침체까지 예상을 하는 건 좀 네. 너무 앞서간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IBK 투자증권의 최윤석 연구원님이 그 LCC 그러니까 이 저비용 항공사 요거 보고서는 참 이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이제 국제선 타는 곳은 뭐 LCC입니다. 요런 좀 내용의 이제 제목의 내용이고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2005년에 그때 이제 제주항공 시작으로 처음 이제 등장을 했고 2018년까지 이제 엄청난 호황을 누렸죠. 그래서 제주 시작으로 이제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해외 노선 인천 오사카 노선에 정기 운항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제선까지 영역을 이제 확대를 했는데 2019년 말에 이쪽 점유율이 이제 42%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하다가 이제 LCC들이 이쪽 뭐 거의 절반까지 이제 차지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실제로 2017년부터 좀 안 좋아진 이유가 그때 이제 LCC 기업들이 다수 2017년부터 상장을 하면서 약간 이제 공급과잉 이슈가 생기게 됐고 2018년도에 아마 2019년인가요? 18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노제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 하는 그렇죠. 바람에 우리 이제 일본 여행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LCC 업체들은 대부분 일본 비중이 엄청 일본이 높거든요. 황금 노선이에요. 네, 일본이 맞아요. 가장 많이 가죠. 그 네, 많이 뭐랄 가죠. 할까 항공사 입장에서 돈이 제일 되는. 네, 제일 되는 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타격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전부터도 좀 안 좋았는데 코로나 터져서 이제 4년간 침체를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회복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내년부터는 좀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1.1조 원 정도 이 저비용 항공사 3사 합산해서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국제선 회복까지 가능한다면 이제는 좀 최악 구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회가 아닐까. 제주도 왕복이 38만 원이라는데 1인당? 38. 오 많이 올랐네요. 효과 없대요. 예전에 제가 한 7, 8만 원 정도에 탔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저 평일날 아 평일 낮에 가면 있어요? 많아요. 2만 네, 9천 원짜리도 있지. 네, 싼 것도. 아 그래요? 38만 원. 와 진짜 비싸다. 38만 원이면 예전에 쌀때 이제 태국
왕복이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주도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시는 모양이죠. 네. 근데 이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폭발하니까 뭐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그럼 남는 비행기 제주도라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나 그게? 안 남지 지금. 네? 근데 이제 비행기 편수가 정해져 있잖아. 네, 정해져 있어. 그 좀 못 늘리나고. 그거를 이제 네. 좀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국토부에서도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공항 처리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 아. 제주공항에 네. 제주공항에 이러면 계속 하면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 그렇잖아. 네. 저기서 뭐 내려야 뭐 또 내리고 그래서 네. 제2공항 짓는다고 한 게 이제 사실 거의 무산된 거 아니지. 아. 근데 또 이렇게 공항 막 사람 많아갖고 늘려 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또 해외로 다 나가서 그러니까. 해외 이제 나가서 공항 텅텅 비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은 됐고 이제 금년에 국제선 복원 목표가 한 50% 정도 되나 봐요. 예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아마 국제선들도 많이 공급은 좀 늘어날 가능성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고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제 태양광 업체들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사실 뭐 그래서 거기 관련된 보고서가 두 개 이제 오늘 나왔는데 NH투자증권의 정현순 연구원님이 어제 이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가 뭐 그냥 보통 급등도 아니고 한 10%씩 급등을 해버렸는데 일단 세 가지 이유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 알리 파워 이유라고 3월 8일에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랑 이제 결별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거죠. 이제 우리 나름대로 뭐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이제 유럽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도 이제 금지하고 그런 이제 대책들을 좀 발표했는데 요 계획에 이제 따르면은 어쨌든 태양광 설치량을 앞으로 엄청나게 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두 배 정도는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법에 따르면 그리고 신축 건물에 이제 태양광 발전 설치도 의무화되는 이제 법안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특이했던 게 폴리실리콘 가격은 그동안 조금 올랐는데 태양광 이제 폴리실리콘을 이용해서 태양광 모듈이죠. 그걸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건데요. 그 가격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계속 적자 봤었어요. 근데 이게 드디어 올랐어요. 3.4%. 예. 그래서 모듈 가격까지 올랐다는 거는 네. 이제 가격 전가까지 가능할 정도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를 전가를 못 시켰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하나솔루션한테 이제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죠. 이 네.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 특히 미국의 상업용 모듈 1등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제 하나솔루션 주가에도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제 태양광이 올라갔던 이유는 좀 그런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